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순서를 밟아서 하다가는 나는 그냥 다른 여는 사람들처럼 좀 더 놀고 더 늦게 나는 가겠다. 근데 잘 만들어서 할 성격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. 하! 어! 예나! 어! 근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그게 이제 솔직히 그 와이프는 반반이었어요. 이렇게 아, 결혼할 저는 거야. 이미 아, 나는 그렇게 아. 할 거야. 야, 너 나랑 아, 가는 거야. 가자.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완벽하게 좀 인격적이지 못했다는 거죠. 이 사람도 아, 그 확실하게 동의를 하고 좀 그런 그래 나도 오빠랑 결혼을 하고 싶어. 그것보다 아,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. 그냥 제가 먼저 팍 그렇게 해서 겪게 되는 고충이 좀 있더라고요. 그렇죠, 집에다 그러니까. 얘기를 좀 해야 되고. 그렇죠. 네. 아니 근데 저기 아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? 그냥 학생. 아, 학생. 놀고. 아, 예, 되게 멋있는 게요. 그렇게 되고 나면 남자가 피할 수도 있잖아요. 약간 두려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그 부모님 다 만나러 가고 친척들까지 다 만나고 양동근입니다.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. 먼저 다 찾아가니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. 그니까 얘가 그러고 당신 너무 바라준다. 근데 유일하게 찼던 여자인 거예요. 아, 와이프분이? 네. 어느 날 저를 만나, 와, 내가 차였다고 막. 야, 준아, 야, 차였어. 왜 말이고? 이렇게? 어떻게 해야 돼?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어서 그 친구, 지금 와이프한테 더 매력을 느낀 거예요. 아니, 그 아내분의 매력은 뭐예요? 우리 양동훈 씨 사로잡았대. 편하더라고요, 그냥. 같이 있을 때. 잔소리 많이 안 하고. 편하고. 아 그리고 이뻐요. 이쁘고 잔소리 안 하고 그러면 최고지 뭐. 이쁘고 편하면 뭐. 그리고 저한테 몇 년 동안 계속 존댓말을 이렇게 써줬어요. 근데 그거 뭐 그런 거? 존댓말 해본 적 있어요, 누나? 그럼요. 그 지금. 저도 지금 하잖아 너한테. 아니 말고 아니 말고. 가끔 하잖아. 남편분한테. 처음에는 첫날. 아 첫날. 근데 그 존댓말이 이렇게 막 아 이거 이런 존댓말이 아니고 거리를 두는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리를 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거리감이 더 느껴졌어요. 예. 저도 그렇거든요.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친구랑 친할 때 우리 말 놓고 빨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존대를 하게 되더라고. 근데 존대를 함으로써 어떤 미묘한 그 거리감 거리가 있는데 그냥 허 해서 애기를 아 그 짜증나 거리감 짜증나니까 한 번에 자 다음 풍문 가볼까요? 네 아니 신인인데 이렇게 세게 나와도 되나? 레이디스 코드 네 솔직히 인지도가 약한 그룹이라서 한 풍문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아 그래요? 혹독한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거식증이 걸려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 중이다. 그러니까 아이돌들 걸그룹 보면은 좀 심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하루에 무슨 그 방울토마토 있죠? 그러니까요. 그거 다섯 알로 버티고 이제 그런 이러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거식증 걸려서 그런 거 좋아해. 지금 인지도 낮을 때는 뭐 무슨들 무슨들 있잖아. 거식들 어때? 거식들. 최초! 아니 이제 그 최초! 거기서 쟤만 그래요. 소정 씨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적당하지 않아? 네, 다 적당한데 언니 셋 씨는 거식증 같진 않아요. 네, 거의 잘 먹습니다. 근데 거식증이 심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. 옛날에 뭐 카펜터스의 그죠 네. 여자도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, 팔에는. 팔 한번 들어봐요, 팔목. 말도 못해. 애가 지금 TV에서 보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잡히고 어머나, 여기가 잡혀? 저는 아예 안 잡혔거든요. 근데 여기 잡히는 건 본리세 씨는 이렇게 두 손으로 네, 두 손으로 잡아야 이제 겨우겨우 잡히는 정도인데 뜨주리는 딱 잡히는 아마 한번 이렇게 진짜 올려봐요. 죄송한데 어머!
어머나. 우와, 올려봐요. 도마를 것 같아. 오, 왜 이래. 아니, 이게 정면으로 봐요. 저기 카메라 정면. 어머나. 너무 놀랐다, 진짜. 근데 이게 티가 안 나니까.